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4.13 총선 당선 이후 지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된 만큼 20대 국회 내에서 정민들의 심부름꾼,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역만권 도시연합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며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의 수건인 순천의대와 부속병원의 유치는 반드시 실천해낼 것이며 이미 가시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은 제가 이번에 올라타는 즉시부터 바로 적극적인 추진을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꼭 실현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또 순천 자벌드 유치와 함께 순천이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복합타운 건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화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국회 문광위 위원장 물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회가 닿는다면 문체부 장관 입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호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내가 당대표가 안 되면 최고위원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제가 입각을 해서 한번 또 다른 그런 국정 운영에 경험도 쌓고 또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현 의원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국회의원이 돼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